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현대엘리베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1780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9일 금요일 3시 3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는 금일 0.88%의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 회사는 현대그룹의 계열사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제조업체가 되겠고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주차 설비 같은 이런 제품의 생산과 판매 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유지보수 서비스업도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대부분의 이제 매출과 이익이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 시장의 증설을 통해서 중국 시장 엘리베이터에도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내에서 이런 이제 증설, 공장 증설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제품 제조 그 판매량이나 제조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에도 현재 진출을 하면서 추가적인 이제 매출과 이익 성장 부분들을 앞으로 좀 기대해 볼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물건이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게 되면은, 기존에 뭐한 개를 만들었다면 증설을 통해서 세 개, 네 개를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제품을 팔수 있는 거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특히나 이제 건설 쪽에 있어서는 이 중국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새로운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을, 또는 이제 이익의 모멘텀을 확보를 해 가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앞으로 이익적인 성장세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회사의 계열사 가운데 이제 현대아산이 있죠. 현대아산 같은 경우에는 여행 및 건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과거에 금강산 관광을 주도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엘리베이가 대북 관련주로도 연동이 돼서 움직였던 그런 이제 부분들, 상승했었던 요소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북 관련 이슈나 이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했던 그 프리미엄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제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북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뭐 지금 이 가격에 영향을 준건 없다. 이미 2018년도 상승을 통해서 그동안의 가격 하락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거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반납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6월에서 7월 정도에 대규모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형성됐던 이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달, 7월달에 형성됐던 저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량이 이 현대 엘리베이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상장 이내에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의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바닥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건이 종목을 누군가는 좋게 보고 들어온 매수세가 강했다라는 거고, 이후에도 그 가격을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때 들어온 애들이 뭔가 주가를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지난 2020년 6월 7월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38,000원대 정도, 38,000원대에서 37,000원 수준을 기점으로 해서요,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위로는 최대 5만 원 정도의 기술적인 좀 저항대를 두면서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 이 박스권 안에서도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저점이 높여가고 고점이 일정한 상승 삼각 수렴 형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국면에서 누가 이제 잡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최근 3개월 동안의 수급 기조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100만 주 넘게 사들이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기준으로도 뭐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최근 3개월 정도 동안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 또는 강하게 매수를 나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요. 두달 기준으로는 55만 주, 최근 한달 기준으로는 19만 주 정도를 사면서 최근 3개월 동안 한 100만 주 넘는 강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모아간다라는 거는 사실상 상당히 좀 좋은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고, 오늘도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를 하면서 여전히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승 삼각수렴 이후에 역배열을 정배열로 돌리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조만간에 이 방향성이 위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업체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택 공급 확대 아니면은 재건축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하나의 공약화돼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노후된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짓겠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 역시나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도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건설사가 분양하고 하는 거,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이 회사의 수주로 이어지는 거하고는 시차가 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한 6개월 정도의 시차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좀 기대감으로 대부분의 이제 건설주들이나 뭐 페인트 관련주, 시멘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기대감으로. 그래서 건설주 가고 페인트 가고 뭐 가는데 시멘트도 가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엘리베이터 관련주들은 그렇게 크게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시간이 필요한가? 왜냐면은 건설사들이 분양하고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수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수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약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하니까 먼저 건설주들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순서대로 가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인데요. 사실 뭐 언제가 돼도 가는 건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이 종목의 그동안의 흘러온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인 거죠.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은 결국에 이익이 어느 정도 고정적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익적인 부분들이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한 흑자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년이나 뭐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성장을 한다라고 전망이 되어는 있지만 성장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매출은 1조 8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1,500억 대 안팎에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이제 실적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이 안에 갇혀버리는 형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의 주가의 위치는 결코 비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코로나 사태 때 저점을 찍고 반등을 주면서 어느 정도 4만 원대 근처에서는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가운데, 점진적인 이제 반등이나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더해지고 있고, 여기에 주택 공급 확대라든지 노후 승강기 교체나 이런 부분들의 수요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늘 뭐0.8% 정도 상승이었는데요.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추세대로 보게 된다면 이런 이제 추세가 되겠죠.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못해도 4만 4천 원대 정도의 이탈이 없다면은 이 흐름을 계속해서 타고 가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올라가면 1차적으로 5만원, 2차적으로는 5만 5천원에 기술적인 좀 저항, 아, 6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6만원 정도의 1차, 2차 저항대가 좀 존재한다라는 점도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현대 엘리베이너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과 함께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들을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주요 포인트 내용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9시, 현재 시간 9시죠. 그 다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예,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